좋아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탑승실 손님 여러분의 여권과 탑승권은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하와이로 떠납니다. 에어 프레미어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에어 프레미어 YP 5151 손님이 첫 하와이 이코노미 손님. 손님 여러분, 이번에는 다리오트행 이명호의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에어. 잘나. 8시간 비행. 파이팅. 너무 쌩 아니에요 지금? 쌩? 얼굴이? 그럼 비행기다. 수행 여러분, 우리 비행 비행 시간 출입은 닫습니다. 안녕. 예쁘다. 밤 비행기 좋네. 도착했습니다. 오늘 뼈소리. 이렇게 알로하 알로하 이상해. 알로하 하면서 읽어주셨어요. 와이키키. 어때요? 하와이 온 사람 같나요? 제가 하와이스러운 티셔츠를 최대한 입고 오려고 이렇게 등까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준비하고 매니저님과 근처에 알라모아나 센터라고 정말 큰 쇼핑몰이 있대요.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요. 준비하고 올게요. 안녕. 휴양지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휴양지 모습으로 돌아왔다? 누가 봐도 하와이 느낌 나는 목걸이, 팔찌, 선글라스, 케이스도 꽃이에요. 하, 여유롭다. 여유롭다. 옆 방이 매니저님 방인데 뭔가 방음이 안 되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크게 말을 못 하겠어요. 여유롭다. 쇼핑센터 얼마나 클지 기대가 되는디. 안 켰잖아요. 아, 방 켰네. 하와이가 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덥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부산 같지만 하와이예요. 더워지기 시작. 매우. 하지만 버텨. 알라모아나 센터에 왔습니다. 알라모아나. 알라모아나. 저 매니저님이랑 브이로그 제대로 찍는 거 처음 아니에요? 맞아. 응.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서로 이해해주고. 아, 빨리 가. 아, 우리 동선이 안 맞아. 어? 한국인데요? 랄프로렌 있네, 랄프로렌. 지우 선배님. 여기 한국 같은데요? 내가 생각하는 하와이는 이게 아닌데. 그럼 하와이안 셔츠가 막 많아야 돼요, 그러면? 근데 뭐 4개가 연결되어 있다 하니까. 아,
이런 게 하와이 스타일 아니에요? 아니야. 네모 바지 스폰지 바로 나온 거. 더 예쁜 데 찾아서 켜봅시다. 무스비 어때요? 무스비 반스? 이런 거 어때요? 이거 파인애플인가? 파인애플 양말? 나 반스 양말 가지고 왔는데. 하와이 컬렉션이 뭔데? 진짜 저런 거랄까? 무스비? 하와이 무스비 유명하잖아. 아니, 내가 상상한 하와이 반스 이런 게 아니었는데? 여기 하와이 써있어 근데. 저는 이런 힙한 거랑은 안 어울리잖아요. 아, 저 목걸이 사랑. 하와이스러운 꽃. 표정 관리 좀 해주세요. 인생 네컷 부스를 발견했어요. 저는 인생 네컷에 아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꼭 찍고 싶은데 근데 이거 뭔가 거울 모드로 나올 것 같아. 좌우반지 안 될 것 같은 이 느낌 중에 프렌즈, 러브, 키즈. 키즈로 할까? 파티, 레트로, 하와이스러운 거. 와, 케이팝도 있어. 하와이스러운 게 뭘까? 하와이스러운 거. 이거 아니야? 하와이스러운 거? 그냥 약간 그냥 지우 씨는 그냥 좀 이렇게 삐까뻔쩍하면 다 하와이스럽죠.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근데 몇 장 나오나? 뭐해? 아! 한다며! 아 왜 사기도 안 하고 해요? Are you older? Yes. 완전 울. 근데 이게 중요한가? 나이가? Select yes. 뭐 아이 이거 이상한데? 그러니까 포지션 이제 찍는데 하고 따봉 이거 싫어. 흑백하면 낫지 않을까요? 아 싫어. 이거 괜찮다. 그거에 아니 이걸로 해가지고 근데 이건 다 나오네? 아 원래 다 나오네. 이걸로 해가지고 하나 카니발 어차피 붙이자. 네. 맑다. 호카이 제트 같다. 그거 같아. 일본에 그거 같아요. 일본에 뭐? 일본에 걔 토시오? 이거 진짜 쑥스럽다. 그래서 웬만하면 둘 다 눈만 커다랗게 웬만하면 다시 찍자라고 다 찍어요라고 하려다가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렇게 하와이스럽게 찍는 이게 추억인 거예요. 딱 봐도 하와이스럽잖아. 트로피칼. 너무 더워서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 먹을 겁니다. 그리고 와이키키 해변 주변으로 가서 샵을 볼 거예요. 출발. 박주 씨 힘드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나올 때 얼굴보다 많이 피곤하진 않고요. 기분은 좋은데 눈이 자꾸 감기네요. 그게 피곤한 거예요. 전 살아있어요 아직. 저희는 아직 스투시도 봐야 되고 무슨 피티? 리피? 리피샵? 거기 봐야 되고 스누피샵. 응. 우와 너무 멋있다. 바람이 안 도와줘. 재고가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를 딱 봐서
저는 퇴근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10시에 오픈을 하는데 그때 또 새 상품들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매니저님과 오픈런 하기로 했어요. 나 왜 항상 신나면 말이 빨라지지? 급해지고? 이제 이렇게 좀 돌아보다가 저녁을 먹을 것 같습니다. YKK 병원을 아직 못 가서 거기도 갔다가 항상 브이로그를 찍으면 걱정하는 게 번지게 과연 있었을까? 이런. 여기가 어딘지, 어딘가요? 이제 와이키키 해변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홍대 아닌가요? 네, 홍대 뒷골목이고요. 드디어 와이키키. 되게 힘겹게. 오, 갑자기 해가 나왔어요. 그만. 그만. 모래사장이 왔으면은 이름을 적어줘야죠. 티도 안 나네. 지우. 지우 같아요? 기우 같은데요? 자세히 보아야. 자세히 보아야 진짜. 와이키키 1등 맛집이라는 치즈 팩토리에 왔습니다. 1등 맛집이라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레모네이드가 그렇게 맛있대요. 1등 맛집이라서 레모네이드를 얘기하면. 아니, 네이버 블로그에서 여기 레모네이드가 찐이라고 이 전까지는 다 가짜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레모네이드가 진짜 맛있대요. 치즈케이크 진짜 맛있대요. 치즈팩토리 입맛처럼. 여기가 좋은 게 딱 한국어 메뉴판이 있어요. 짱 편함. 군터의 레모네이드. 아우 셔. 와, 내가 방금 친구였어. 하나 많이. 아우! 가루가 묻혀졌어. 이게 여기를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 거야. 아, 이 겉에야? 이거 설탕인데? 나는 모르겠어. 나왔는데 이게 맞아요? 이렇게 양이 많은 거지? 분위기가 장난 없는데? 사색하기 참 좋습니다. 삼색은요? 사색! 삼색은? 오색? 육색은? 칠색? 구색? 칠색 팔색? 구색은? 칠색 팔색? 구색 맞춰야지. 반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와이에서 첫날 진짜
와이키키 해변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고 요즘 휴종냉증 붙이고 있어. 내일은 드디어 촬영 날이에요. 왜 이렇게 꺼벙하는 거지? 내일은 드디어 촬영 날이에요. 비행기에서 2시간밖에 못 자서 이제 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켤게요. 안녕. 바이올렛 렌즈를 꼈어요. 보여요? 티나요? 티 안 나요. 티 안 난대요. 티 나요. 아, 티 나요? 화면에선 티가 나요. 잘 나요. 티 나지 않아요? 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찍을게요. 저걸 안 넣어주죠? 왜냐면 붙일 게 없을까봐 만들어놨어. 어때요? 이거 약간 코난 모자 아니야? 아니, 그거 같은 소라게. 그래서 나 이. 이 옷이 마음에 드는데요? 모자랑?